반드시 이때 들어가자! 와! 들어가자! 와! 오픈런 사람 봐! 왔다! 씨발 이거 뭐지? 아! 점설! 아! 또 부러졌어! 아! 형 이러다 진짜 길바 뺏겨요. 야, 전설진보 같은데 막 죽는? 오 나이스! 그래! 차연전설 씨! 차연전설 또? 야 광클 있냐? 예! 형 그냥 광클이 정배라니까! 자 일단은 190만원 충전했습니다. 형 제가 진짜 팁 하나 알아냈거든요? 형 한 2단계 3단계 강화하다가 이제 좀 실패할 것 같을 때 있죠? 그때 아까 제가 준 시뮬레이터 거기서 60% 3장 실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형 누려 무조건 붙어요. 이게 인터넷 세계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 다 공유가 돼요. 아 형 진짜 그거 있다니까요. 일마가 전설이 있어야죠. 화이팅. 아 진짜 칼 한 번만 꽂히자 제발. 가자! 아 동강? 칼 꽂아보지! 야! 야 너 어떻게 나오냐? 너 안 나와. 아 이게 육성으로 영웅 4개 이상 뜨면 이게 육성 갑니다. 에이. 제발! 영웅 두 개? 이걸로 제발 한 장이라도. 어! 두 장! 나이스! 이러면 일단 내장. 제가 딱 예상한 대로 딱 내장 나왔네. 전설 도전 갑니다. 자 여러분들 로드9의 합성 시스템을 알려드립니다. 영웅 중복 4개 모았고요. 하나를 넣고 합성을 누르면 60% 확률로 1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로를 넣고 10% 확률로 2단계를 뚫습니다. 그렇게 해서 4단계를 완성하면 자, 첫 번째 1단계 도전하겠습니다. 갑니다! 올라왔다! 오케이, 1단계. 됐고, 오케이. 노라양세님 60% 뚫었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봤어. 어? 야, 나 왜 죽어? 누가 죽인 게 아니고 나 몬스터한테 죽어. 어, 재물 제대로 맞췄다. 어, 재물 제대로 맞췄다. 전설 뜬다. 자, 1단계 뚫었습니다. 세 번만 60% 성공하면 전설입니다. 2단계 트라이. 자, 성공 확률 60%. 가자! 야 이러면 영웅 두 개 날린 거야? 2단계 터져가지고? 아니 한 개 날린 거. 아닌데? 한 개 되돌려줬어요. 장판으로 깔린 건가? 장판 걸렸나 보네. 아 왜 장판으로도 해? 아 전설이 우선인데 아 진짜 잔다. 영웅 두 개 뽑아야 돼 또. 아. 형 마일리지 보면은 정확히 얼마 썼는지 나와. 형이 10만 마일리지 있으면 1000만 원 쓴 거예요. 저 지금 얼마 쓴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딱 썼네 1000만 원.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모바일 게임에서 운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거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일단 마라마님 결. 아 다시 전설 도전. 1단계 도전. 올라왔고요. 성공. 됐어. 2단계 도전. 아 씨 또 실패야. 아, 또 세 개야. 일단 1단계 도전. 2단계 가자. 아 또 실패. 나 어. 2단계 연속 3연속 실패인데. 와 영웅 풀장판 되겠네 전술 없이. 와 전략을 바꿔볼게. 영웅 한 장 한 장 짤짤이 쳐서 영웅 한 장 한 장 나올 때마다 단계를 올려볼게. 모아서 4번 연속으로 60% 뚫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 같아. 아 여러분 나 진짜 이거 칼 꽂히는 거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초반에 두 번 꽂히고 나서 그 이후로 안 꽂혀요. 버그 걸린 건 아니겠지? 됐다 씨바! 제발 자연전설 한 번만 제발! 뭐야? 오! 뭐야? 이펙트 뭐야? 영웅! 아! 그래도 일단 영웅 하나 봤습니다. 자연영웅 와! 바로 2단계 도전 가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3번 삐끗했는데 과연! 아 또 떨어졌어! 아 진짜! 장판이야! 아 시쳐든! 아니 2단계에서 4번 삐끗했어. 4번이나 60%를 못 들었어요. 전설 도전 지금 여러 번 했어요. 실패했어요. 어! 자연전설 한 번만! 제발! 여태 봤던 이펙트는 달랐으면. 영웅 같은데? 아까 영웅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도 영웅이 어디야? 자연 영웅 하나. 오! 개 이쁘다. 이거 영웅 느낌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나오세요? 황희호님? 저 같은 경우도 딜이 벌써 2000씩 뜨기 시작했네. 어, 두려워 18000! 와, 나쁘진 않으시네.
16,700이 어디에 감히. 수력 전차에는 영웅들끼리 장난치는 거 재밌다. 일단 1단계 합성 도전. 일단 이번에 60% 뚫었습니다. 자, 60% 세 번만 뚫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미 저 지금 전설 도전하다가 날려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제 나이스 황희 혹시 아직 영웅이신가요? 전설 뽑았어요. 얼마 들었어요? 150만원 정도 쓰지 않았나. 초록에 있었네. 요사님 저 지금 1600점대 안 나왔어요. 이게 결국에는 전설을 못 뽑으면은 33만원 패키지 산 사람이랑 똑같아요. 원래 300만원만 하려 했는데 33만원 패키지 산 사람들은 똑같은 거야. 난 300을 썼는데 맞지? 아 이거 못 참겠더라고. 게임사가 상당히 똑똑해. 요사님 일단 부기의마까지는 제가 드릴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전설 네. 다니까 부기의마 주네요. 아예 당연하죠. 저 확정이 확정해서. 황형님은 뭐 정액일도원으로 잠시 내려가 있는 건가요? 아니 길드 가입은 힘들죠. 아마 2군 길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2군 길마로?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사탕형님. 사탕형님 오늘 좀 고생 좀 했는데 어떻게 디코방도 따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좀만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일단 신화 뽑고 내려갈 테니까. 아니면 길드 하나 새로 파도 돼요. 저희 이제 이사 가야죠. 에이 그래도 어떻게 저희가 팡형님을 버립니까 저희가. 합성 눌러보세요. 오른쪽 아. 위에. 예. 어 영웅 두 개 받을 수 있네. 케이득! 나 지금 1단계 성공 상태거든. 바로 2단계 쿨하게 가겠습니다. 고민 안 합니다. 형 오히려 좋아. 여기서 실패해도 야, 지금 4장 남아. 4장 남아갖고 1, 2, 3, 4 바로부터. 뭔 내장이 하나 장판이네. 돌아버리기는 1단계는 한 명도 안 터졌는데 봐봐 키우, 2단계 터진다 키우, 잘 봐. 키우, 터진다 봐. 동선 10개 감사합니다. 또 마시면 6번째. 와 돌아버리기 진짜 버그인가? 버그인가? 나이 장판 나 1단계는 다 성공했는데 2단계에서 6번 무너졌어 지금. 그럼 형님 좋게 생각해보죠 마인드를. 2단계만 뚫으면 성공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 장씩 올라가지 말고 제가 볼 때 형님은 한 방에 막아야 돼요. 한 방에? 옛날에 목게임에 10억을 썼었는데. 오! 들어왔다 씨발! 오 제발! 자연전설 한 번만 진짜! 자연전설! 자연전설 맨진 가자! 오 뭐야? 야 다른 거 같은데 이펙트! 맨진 소리다! 자연전설이야? 아 영웅이야! 와! 아, 이펙트 자연전설! 아 뭐야! 아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2단계 징크스 생겼어요. 이거 영웅... 형 편하게 생각해요. 2단계만 뚫으면 전설이야. 나 2단계를 지금 여러분들 6번 실패했어요. 나 그냥 3개 한꺼번에 할게. 아 씨발 진짜 전설 나올 때 됐잖아. 3 2 가자. 2단계 나이스. 나이스. 3단계 아 씨. 예 형 제 거 신화 실패 없이 꼭 내장 있는 걸로 신화 띄우면 제가 30만 다이아 지원해. 도와줄 테니까 형 어깨 좀 펴요. 튀겨져.